습관 묶어 답하기. Do you do any housework? 너는 어떤 집안일을 하니? 그래서 yes, 응. I clean my room every day. 나는 나의 방을 매일 청소해. 이렇게 됐습니다. 표현으로는 상대방의 습관을 물을 때 do you do any blank 이렇게 하라고 나오지. 근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볼게. 이건 왜 나왔어?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더드 디드 중 두가 나온 거지. 이제 이거는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동사 두로 쓰인 거야. 그다음에 얘가 진짜 일반 동사지. 그래서 너는 한다. 나는 주어 동사의 문장이잖아. 의문문을 만들 때는 둘을 붙여서 너는 하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some하고 any 중왜 any가 나왔겠어? 그렇지. any는 의문문에서 쓰이고 some은 그렇지. 긍정문에서 쓰이지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권유나 요구의 의문문에서 쓰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권유나 요구가 아니죠. 일반 의문문이지. 잘했어. 자, 상대방이 습관을 물을 때 do you do any? 그다음에 what do you usually do? 이것도 똑같잖아. 의문사 하나만 붙여준 거지. 의문사,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usually는 보통, 되게 하는 것들을 물어보니까. 일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 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죠. do, does, did, 조동사 가지고 물어봐야 되지. Do you do any exercise? 어떤 운동 하니? 자, what? 의문사.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Usually가 들어갔네. 너는 보통 무엇을 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습관을 묻는 말에 답할 때는, 자, 현재 시제의 일반 동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I clean이라든지, I wash이라든지. 왜냐면, do you do? 라고 일반 동사로 물어봤잖아. 일반 동사로 답변해라. 별거 아니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I do jump rope. jump rope는 줄넘기야. 나는 줄넘기를 해. everyday, 매일. 자, usually라는 빈도부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나는 보통 TV를 집에서 봐. 그런데 이제 usually의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usually 같은 거를 빈도부사라고 하지.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너무 많습니다.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위치하지. 여기 지금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잖아. 자, do you do any exercise? 자,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어떤 운동 하니? No, I don't. 운동 안 한다는 거지. 나는. 운동이 너무 싫어. Yes, I do jump rope every day. 응, 나 매일 줄넘기 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쪽에서 지금 뭐 빈도부사 좀 나왔죠? Always는 항상 하는 거고, usually는 보통, 되게, often은 자주, sometimes 가끔, seldom 거의 하지 않다, never 결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0%, 이쪽으로 갈수록 100%. 그리고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조, 비, 뒤, 일, 앞.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위치 묻고 답하기. 위치니까 의문사 where이 들어가야 되겠지. 당연하지. Where is the water bottle? 물병이 어딨니? 자, 의문사.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는 경우니까 동사 주어의 어순이 나와야 되겠죠. It is on the desk.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다. 위치 묻는 거니까 의문사 where이 들어가야 되겠지. Where is the cell phone? 휴대전화 어딨니? Where is the cat? 고양이는 어딨니? 자, 위치를 물어보면서 비동사죠, 비동사. 비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나와야 돼. 자, 위치를 말할 때는 당연히 뭐 it is on 어디 어디 위에 있다, it is under 어디 어디 아래에 있다 해가지고 이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들도 좀 알아둬라 하는 거지. 자, it is on the desk. 이건 책상 위에 있다. it is under the table. 책상 아래에 있다. 자, 이거 해볼까? between은 뭔 뜻이야? 아니, 엄마 사이에 있다. 이는 안에 있다. 이런 뜻이겠지? 자, 이거는 지금 다 단수만 했는데 where are 복수는 are로 해야 되지. 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복수
명사가 나와줘야 되겠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is이 아니고 they are 하고서 어디 어디에 있다 전치사구가 나와줘야 되겠죠. Where is the camera? 카메라는 어디에 있니? It is in the box. 박스 안에 있어. It i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어. 이런 뜻이죠. 자, 전치사 다 정리해놨네. 오는 접촉하고 있는 위지. 그 다음에 벽도 마찬가지야. 온으로써요. On the wall. Between 뭐뭐 사이에 on the 아래 in front of 어디 어디 앞에 in은 뭐뭐 안에 next to by beside 이게 옆에란 뜻이야. 5번은 위에긴 위에인데 떨어져서 위에야. Behind은 뒤에 이런 뜻이야.